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 오를지 내릴지 두 가지 종목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올라갈 것이다. 선박 수주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내려갈 것이다. 단기 차익 매물 가능성은 존재한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도 반대쪽에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국조선해양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는지 손 들어주시죠. 네. 아, 업그레이드 되셨는데요. 좋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자, 한국조선해양. 뭐 요즘 이런 경기 민감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철강, 뭐 조선 이런 이런 해운 업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가는데 한국조선해양 더 간다고 보십니까?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서 네. 특히 이제 조선주가 움직였던 배경이 말씀하셨던 순환매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변화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순환매가 또 다음은 어딜까요? 보다 보니까 원래는 오늘 또 건설 기계를 하려고 하다가 네. 네. 건설 기계, 산업 기계 이런 쪽으로 또 추가적인 매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네. 일단 오늘은 조선 쪽이죠. 조선. 네. 그런 쪽에서 조선업의 또 선행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유가입니다. 유가와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또 해운 운임이겠죠. 이런 쪽에서 유가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운 운임 쪽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주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 운임이 좋을 때 선박을 발주해서 돈 벌어야겠다. 앞으로 그렇죠. 경기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운이겠다라는 쪽에서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클락슨 리서치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배가 넘는 수치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4만 CGT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이 선박 수출량이 오히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배가 증가하는 기여물 토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선박 수주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때는 중국과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이제 확연하게 벌리기 시작을 하죠. 그렇네요. 중국의 배를 발주를 했더니 수주를 받아서 어떤 배를 봤더니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AS 비용이 전혀 간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고 일본은 뭐 망했나요? 네, 지금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쪽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총 68척을 수주를 했는데 올해 목표치의 37%를 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환경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국내 조선사가 수주가 증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여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제해사기구가 2025년까지 그러니까 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도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 감축한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에 강점이 있는 쪽이 기술력도 있고 한국 조선사들이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입니다. 네. 배를 잘 만들어봐야 어떤 조선가 지수가 낮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지금은 수주도 잘 되는 Q의 상승 구간 또 이런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P의 상승 구간 P 곱하기 Q가 다 좋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쪽에서 지금 3월 달 기준으로 130인데 4월 달엔 133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실적을 이끄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1분기나 아니면 올해 뭐 하반기 실적을 흐름보다도 이렇게 수주가 잘 되고 조선가 지수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1, 2년 뒤에 어떤 이어지는 실적 흐름들이 더 훨씬 더 긍정적이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또 인도가 되는 과정 쪽에서 계약대로 분할금이 분할로 지급이 되고 네네. 시작을 하죠.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 쪽에서
아마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2,700억 대 정도로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한 260% 상승하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지금 12개월 PER로 보게 되면 80배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진했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실적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들의 변화 요인들 생각해볼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뭐 최근에 우리 조선사들이 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좋은 수주 실적에다가 이것이 반영되는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접목이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뭐 역시 김민수 대표님 요즘 늘 추세가 네. 어제 급등한 걸 가지고 오시는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제 또 급등을 했네요. 네, 일단 급등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 네. 추세를 전환시켰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다고 하면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월봉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직전 고점대 부근과 연결되는 가격대 흐름들, 즉 좀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2017년도와 18년도 흐름들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2018년도 때 나왔던 고점대를 이제 진입을 하면서 약간 저항은 있겠죠. 하지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그때 좋았던 가격대 부분까지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또 과거에 조선사를 실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게 플랜트입니다. 그렇죠. 예, 이쪽 쪽에서 계속 수주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네.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계속 양호한 모습들이 나가는지 이런 어떤 수익성 측면들도 한번 꼼꼼하게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일단은 뭐 어제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월봉으로 길게 보니까 아직은 뭐 2018년 전고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네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도 판단해볼 수 있는 김민수 대표님의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 상승 이유, 하락 이유를 체크해봤는데 자, 그럼 이번에 길건 FC께도 여쭤볼게요. 네.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제 운임 지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운임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조선사 자체 수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뭐 백신도 이제 말 그대로 많이 풀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수주의 시작은 그래서 2분기, 3분기 때 아마 많이 늘어날 거고 제가 요즘에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조금 궤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비슷한 업종들이나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해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도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도 이제 뭐 초입이다. 네.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길건우 FC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이 한국조선에 대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수주 좋아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는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눌림목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누리고 있는 가격은 1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눌림목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1차로는 뭐 한 17만 원, 18만 원대 이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서브가 나가야 되겠죠. 좋죠.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앞서 연구원님이 살짝 공개한 쪽은 기자재 쪽인데 마찬가지로 저도 기자재 쪽에서 세진중공업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 회사의 강점이 그래도 현대비포나 한국조선해양과 가장 가까이 접안 시설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죠. 이런 측면과 함께 해양 풍력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쪽이 또 부각되게 되면 한 번 더 하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한 줄 평은 14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갈 때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여기에다가 덤으로 세진중공업도 살펴보자라는 한 줄 평을 알려주셨습니다.